이렇게 여성들 집에 가는 길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림동에서 있었던 이 아찔했던 사건, 또 앞서 보신 서울 강동구에서의 미행과 안양에서의 복면 성추행까지 줄줄이 이어졌는데, 어제 새벽에도 서울 강남에서 남성이 혼자 가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 한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의 팔을 잡아챕니다. 여성이 뿌리치려 하자 더 강하게 팔을 잡고 끌고 갑니다. 이 남성은 근처 건물에서 여성을 추행한 뒤 도망쳤습니다. 길거리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성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되게 집 근처 오면 이어폰 안 들, 혹시 뒤에 누가 따라올까 봐? 여성들의 귀갓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이런 여성 안심 귀갓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3천 개 가까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관리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 안내 표시가 없거나 노면 표시가 없는 곳이 상당수였습니다. 안심 귀갓길이라면서 정작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역시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방범용 남성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직접 호신용품을 마련하는 여성도 늘고 있습니다. 자취하는 친구들 보면은 항상 한두 번씩 그냥 똑똑거리는 소리나 좀 무서운 경우가 호신술이나 호신용품을 들고 다닌다든지 뭐 그러는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경찰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성범죄 그 착수에 관한 이런 법리적 그 범위를 좀 확장 해석을 해서 엄벌주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분명히 있고요.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감시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